안녕하세요, 마루입니다.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해요. 힘든 날에도 제 입맛에 딱 맞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일할 기운이 나더라고요. 요즘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. 어딜 가도 카페가 많이 있잖아요. 수많은 카페 중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카페는 스타벅스인 것 같습니다. 어딜 가도 스타벅스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신기할 정도예요. 그만큼 어느 지역에서도 흔하게 보이는 스타벅스이지만 스타벅스 매장 중에서도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 번쯤 방문해보면 좋겠다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. 그중 저는 뷰가 좋았던 스타벅스 다섯 곳을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스타벅스 더 북한강점입니다. 이곳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스타벅스 중 가장 최근에 오픈한 곳이에요. 북한강변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강변에 전망이 좋은 카페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최근 스타벅스도 오픈을 했더라고요. 이곳은 최근 오픈한 만큼 주차장 옆에 애완동물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등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. 이곳은 리저브 매장이라 일반적인 스타벅스보다도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고 굿즈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어요. 무엇보다 강변에 자리 잡은 만큼 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옥상에는 프레임도 놓여 있어서 사진을 찍기도 좋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스타벅스 춘천 903점입니다. 저는 봄에는 꼭 춘천에 가서 벚꽃을 보고 오거든요. 그때마다 구봉산에 있는 카페에 들렸다 오는데 최근에는 스타벅스를 자주 찾았습니다. 산 위에 위치한 만큼 춘천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이곳은 리저브 매장과 일반 스타벅스 매장이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리저브 매장이 전망이 더 좋아서 저는 리저브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곤 해요. 춘천에 들리실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들러봐도 좋은 곳입니다.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스타벅스 더 양평점입니다.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스타벅스의 창립 21주년 기념 플래그십 스토어이고요. 2020년에 새로 오픈한 매장입니다. 한국 스타벅스 최초로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굽는 매장으로 다른 매장에서는 판매하지 않은 베이커리, 케이크, 샌드위치, 샐러드 등 독점 메뉴를 판매하고 있어서 스타벅스 마니아라면 꼭 한번 방문해봐야 하는 곳 같습니다. 제가 다녀본 스타벅스 매장 중 건물 모양, 규모, 메뉴 구성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기도 합니다. 바로 앞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전망도 좋아요.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스타벅스 서울 웨이브 아트센터점입니다.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장 중 유일하게 리저브 매장이 아닌 일반 스타벅스 매장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입카페가 입점한 독특한 위치 때문인데요. 스타벅스 서울 웨이브 아트센터점은 한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. 게다가 서울에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곳 중 대중교통으로 접근성도 가장 우수한 곳이에요.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은 매장이라 평일에 가도 항상 손님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. 지하철 3호선 잠원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서 근처에 가실 일이 있다면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스타벅스 리버사이드 팔당점입니다. 이곳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카페 중 가장 먼저 방문해본 카페예요. 한강을 바라볼 수 있어 전망도 좋고 커피를 마시고 한강변을 걸어볼 수도 있어서 좋아요. 오후에는 석양을 감상할 수도 있어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다만 매장이 협소해서 자리 잡기가 힘들다는 점은 감안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. 이상으로 전망이 좋은 스타벅스 매장 5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.
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스타벅스 커피라도 이렇게 멋진 전망을 보며 마신다면 맛이 조금은 더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